눈으로 보는 만큼 귀로 듣는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때 가장 답답해요. 근데 그건 앞으로도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아시는 대로 박희주라고 하고 제 이름은 박희주가 아니고 저는 박현주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일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쓰긴 했는데 한 19살쯤에 S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 마지막 야생 바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내레이션이 인간이 아니고 바퀴벌레 시점으로 진행을 하는 다큐멘터리거든요. 뭐 인간을 되게 나쁘게 말한다기보다 약간 뭔가 다른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런 종한테 그러니까 다른 종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도 처음이며 다른 시점으로 진행을 되는 걸 보고 아 그냥 나도 저렇게 다른 시점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시작하면서 방구석 시점을 가져오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바퀴벌레의 바퀴랑 제 이름 현주 따가지고 박희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아,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퀴벌레는 사실 처음에는 좀 더 존경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 알면 알수록 그 번식력이랑 살아가는 거에 대한 기능이 되게 많아요. 거기 다큐에서는 도마뱀처럼 다리도 자르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처음엔 그랬는데 저도 지금 요즘에 나이가 들고 뭔가 여성 호르몬이 나중에 생겨서 그런지 징그럽긴 해요. 뒤집어진 거 보면. 주로 되게 옛날 노래서부터 현대 노래까지 잘 많이 듣는데 옛날 노래로 치면 뭐 이은하 씨나 뭐 박은미 씨 노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질문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도트는 원래 뭐 이 타임부터 내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니고 꾸준히 선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그냥 늘 레트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굳이 그런 게 어떠한 영감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브컬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냥 도트를 하게 된 건데 엄청 근원적이게 시작하게 된 건 한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는 그 컴퓨터에 뭐 오에카키라고 해가지고 그림 게시판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마우스로 그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컴퓨터다 보니까 사양이 좋지가 않아서 거의 한 400x400, 한 500x500 정도의 픽셀판으로밖에 안 그려져요. 그림판 자체가. 그때 마우스로 그리던 오에카키가 생각이 나서 아 그런 그림식으로 그림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거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보통 거의 이제 소년들을 위한 대상체로 많이 그리기는 했죠. 근데 요즘에는 좀 작업 방향이 바뀌어서 사람 외적인 것도 좀 그려보자 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에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얼굴을 그렸다면 지금은 진짜 그냥 뭐 머리카락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손톱 이런 거 그냥 좀 뭔가 편집적인 걸 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아주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서 집요한 좀 더 집요해져 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듣는데 사실 그 한류 아티스트님 전에 더 거슬러 가면 제가 전에 했던 다른 아티스트들도 갑자기 이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미팅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동네에 만나가지고 했는데 되게 죄송해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초반에 작가님이 상상하신 대로 얼굴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아 너무 다르다고 너무 제가 그때 킹오브파이터에 미쳐가지고 이제 그런 비주얼로 생각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가수 분들이 엄청 당황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얼굴을 참고하지 않아요. 그냥 한요한 디스트도 그냥 머리 노란색, 그냥 가죽 자켓 뭐 그냥 기타나 뭐 그런 평소에 그냥 이미지만 따온 거지 외적인 건 거의 그냥 제가 만든 새로운 그냥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원래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서부터 게임 회사에서 만든 그런 도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단점이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하는 맥에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죄송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약간 중간 피드백이 없는 편이라서 초반 스케치도 지금 거의 이제 초안에 가까운 거를 보내고 갑자기 중간 과정 없이 완성을 보내가지고 뭐 이제 수정사항을 뭐 하실 게 있냐라고 보내는 식의 뭐 약간 그런 억지 깡패같이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체제를 정해놓고 이제 이 날짜에는 중간 과정을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막무가내로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뭐 되게 멋없는 소리지만 돈이 급하면 빨리 하려고는 하는데 보통 한 달 기준이라고 잡아요, 작업 기간은. 근데 2주 정도를 스케치를 잡고 그 나머지 일주일을 이제 격파하듯이 그 점 찍는 기간이 거의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3일 정도는 거의 이제 밤을 새서 완성하는 편이고 예, 성실한 건 아니죠. 예, 지구가 터질 때까지 냅둔 다음에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제가 뭐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혹은 뭐 음악을 듣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럴 거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만큼 귀로 듣는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때 가장 답답해요. 내가 이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혹은 뇌 속으로는 그 영상이 모든 게 뮤직비디오처럼 뭐 흘러가지만 그걸 당장 손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답답하죠. 근데 그건 앞으로도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작업실을 세우는 게 목표긴 한데 회사를 가고 싶긴 해요. 요즘엔 지하 음지에 너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중적인 것도 가끔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너무 지금까지는 제 작업만 하고 싶어 했고 그냥 그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좋아하는 거를 지키려면 확실히 뭔가 돈이 있어야 되고 대중을 알아야 하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게을러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지? 되게 어색하네요. 전에도 다른 인터뷰에서 쓴 것 같은데 저 그냥 저를 애완 거북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적당히 길고 오래오래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도 적당히 간섭하고 간섭받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 박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